이번 시간에는 빈센트 반 고흐의 시뿌리는 사람이라는 작품을 따라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크레파스의 유화적 성질을 이용하여 비슷하게 따라잡아 볼까요? 빈센트 반 고흐는 네덜란드의 화가입니다. 후기 인상주의인데요.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표현하려고 했습니다. 화려한 색감과 과감한 붓질, 자신의 정신적인 고통을 작품으로 해소하려고 하여 소용돌이나 노란색을 많이 사용했습니다. 빈센트 반 고흐의 대표 작품들을 만나볼까요? 해바라기라는 작품입니다. 꽃, 화병, 배경도 모두 노란색이 사용이 됐고, 과감한 붓터치 Thank you.
채색을 다 하셨다면 가위로 사람을 오려주세요. 가위를 사용할 때는 손을 조심합니다. 완성해놓은 배경에 내가 그린 사람을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시고 풀로 붙여주세요. 풀로 붙인 다음에 배경과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더 보충하여 조금 채색을 해주시면 훨씬 자연스럽고 좋습니다. 이렇게 하면 빈센트 반 고흐의 10부리는 사람 따라잡기 성공입니다. 크레파스라는 도구로 아주 멋있는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. 빈센트 반 고흐의 다른 작품도 크레파스로 도전해 봅시다.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